네, 안녕하세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지금 입고 된 차량은 쏘렌토 디젤 모델이에요. 지금 저희가 업로드했던 이 전거 영상을 보시면 쏘렌토 2020년 쏘렌토 MQ4 차량 하이브리드 모델을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지금 이 모델은 디젤 모델이에요. 디젤 한번 보세요. 디젤 모델하고 이전에 영상을 올렸던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다른 점을 한번 보세요. 다른 점. 쭉 보시면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기존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있었는데 배터리가 없네요, 그냥. 여기 지금 이 부분에 그 하이브리드 부품 그거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거는. 그죠? 엘런턴도 위치 그대로고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모델은 언더코팅이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이브리드나 디젤, 가솔린 전부 다이 차량은 똑같습니다. 하부는요. 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하나 있는 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코팅은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차량은 언더코팅, 제가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과 그 휀다 방음을 같이 요청해 주셨어요. 제가 뭐 휀다 방음을 해라 이게 아니고요. 고객님께서, 이 차주분께서 먼저 휀다 방음까지 같이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SUV 차량을 이 처음 타시는 게 아니에요, 이 차주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주행을 하시다가 보니까 승용차하고 다르게 SUV는 주행 시에 타이어 노면 소음과, 예를 들면은 그 고속도로 같은 데 가시면 아스팔트 말고 시멘트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막 우웅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타이어 노면 소음, 그리고 이 타이어와 휠이 고속 회전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공명음, 이런 소리들을 많이 실내에서 듣다 보니까 휀다 쪽에 조금 방음을 추가로 하시기 위해서 요청하신 거예요. 휀다 방음을 해놓은 걸 보면은, 휀다 쪽에는 이 진동에 의한 소음이 있어요. 진동. 이안 좋은 길을 다니면은 휠 타이어가 이렇게 둥둥둥둥둥 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기는 이 진동에 의한 소음이 있습니다. 이 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게이 부틸매트인데, 이 부틸매트 해놓은 게 보이시죠? 언더코팅 전에 부틸매트를 한 거예요. 이 재진매트 같은 경우는 너무 떡지게 해놓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여유를 두고 간격을 두고 시공을 해놓아야 이 진동이 전달이 되잖아요, 이 스틸에. 그랬을 때이 부틸매트가 한번 완화시켜주고 또 지나가면서 또 한번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공간을 두고 시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공되는 게, 여기 보시면 흡음재예요, 흡음재. 이 휀다 방음을 할때 뒷부분은 이 부직포로 되어 있지만 앞부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 머드 커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이 안으로 올라가는 거를 이 흡음재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소음을. 이 흡음재를 해주는 거. 이두 가지를 더 넣어주심으로써 해가지고 주행할 때, 특히 고속 주행할 때 차량이 좀더 정숙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라믹 플러스, 기존에 디프 코리아 상호에서 브리즈 코리아로 바뀌었죠.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지금 17군데 매장이 있는데, 저희 브리즈 코리아만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첫 번째 장점이 폐차 시까지 보증해드려요. 그만큼 지속이 된다는 말씀이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음 효과가 있어요. 방음 효과가 있는 유일한 언더코팅제는 세라믹입니다. 이 세라믹을 시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녹부식 방지도 있지만 이 방음 효과, 이것 때문에 많이 시공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차량,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신차 패키지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차량은 언더코팅, 그 다음에 휀다 방음, 그리고 썬팅, PPF 생활보호 패키지,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이렇게 해서 5가지 시공을 해주셨고요, 요청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따로 하려면은 가격이 더 비싸요. 근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묶었을 경우에 할인율이 거의 약 20% 정도 되는 할인율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체에서 뭐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할인율을 받으셔가지고 약 60~70만 원 정도의 더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신차가 나와서 패키지로 시공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시고요. 패키지 신차 패키지를 하실 때 저렴한 제품을 갖다 묶어서 가격을 올려놓고 DC 해주는 척 하는 그런 샵에 가시면 소위 말하는 눈탱이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브리즈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제품 하나하나 PPF는 저희 나노퓨즈 아시죠? 세계 특허받은 유일한 필름이고 그 다음에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그리고 뭐 썬팅도 가성비 최고의 제품들 그리고 유리막 코팅도 시공하면은 최소 기본 2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뭐 17개 지점이다 보니까 어디죠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디프 코리아에서 브리즈 코리아가 바뀐 이 브리즈 코리아의 전국 통합 번호 전화하시면은요 1688-2526이거든요 전화하시면 이 멘트가 나와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있다. 그 번호를 누르시면 그 해당 지역에 사장님한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 받으시고 시공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 지점도 똑같은 제품으로 다 동일하게 시공이 되는 거죠? 모든 브리즈 코리아 이 지점은요 다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된 소렌토 MQ4 소렌토 차량이고요. 이 모델은 지금 디젤 모델이에요. 기존에는 사이드 스텝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도 다 시공이 됐네요.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뭐 사제로 달고 오시든 뭐 순정으로 달려 나오든 저희가 시공을 다 해드리는데 보시면 자 여기 플라스틱이거든요. 자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의 안쪽까지도 다 이렇게 시공해드립니다. 그 간혹 보면은 하체 차량의 하체보다 녹 부식이 빠른 데가 이런 데예요. 재질이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 부식이 빠르고요.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사이드 스텝 안쪽 부분까지도 전부 다 세라믹 플러스 시공을 해드리고 이 끝에 엣지 부분까지도 다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영상의 팩트는 뭐냐면 SUV 차량 같은 경우는 현다방음을 같이 해주시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신차 패키지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작업하시면 더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시공할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브리즈 코리아에서 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렌토 2020년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과 디젤 차량 하부도 똑같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모든 차량이 다 언더코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작업이 이제 끝난 뒤에는 이제 어떤 작업이 들어가죠? 이제? 지금 이거 끝나면은 바로 썬팅 작업 들어갈 거예요. 네네. 신차 패키지 중에서 지금 다섯 가지 신차 패키지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언더코팅이고 그 다음 썬팅, PPF, 유리막 코팅 뭐 이런 식으로 작업 진행이 됩니다. 가장 그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소요 시간은 대략 이렇게 패키지로 들어갔을 경우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현재 다섯 가지 패키지로 들어갔을 때 보통 3일에서 한 4일 정도 진행이 돼요. 유리막 코팅을 어떤 걸로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서 날짜가 조금 달라지는데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진행되고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 지점은 차량을 이렇게 맡기시면서 내가 탈 차량이 없다 하시면 무료 대차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대차 서비스 만 26세 이상이시라면 누구나 무료 대차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하시면은 불편하지 않겠죠? 네네 그렇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겨울 되기 전에 염화칼슘 이제 뿌리고 눈 오고
그렇게 되기 전에 시공 안 했던 차량들을 빨리 시공 받으시면 좀 좋겠고요. 신차가 출고되면서 바로 탁송을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신차 검수부터 해서 모든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